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원내대표께서 출장해서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논리에 따른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법치주의에 전면 부정인 다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300일간의 수사 결과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수사 주체인 경북경찰청 등 경찰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급급하고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최상병 사망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실체 규명이 요원합니다. 셋째, 수사 외압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의혹과 외압 여부 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2년간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검찰이 과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가에 회의적입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로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법치주의의 전면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강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1차적 임무로 해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고 최상병의 이 특검법을 뒤늦게라도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철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덕성을 가지고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국민들도 법을 지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대통령부터 명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PK